저는 5반의 박성호 학생의 큰 누나 박보나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71일이 지났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진도에서 아이를 잃고 식음을 전폐하셨던 부모님들께서 무더운 여름날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이 사회에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국회와 광화문의 뜨거운 바닥에서 단식을 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부모님은 또다시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잃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부모님께서 왜 2년 동안 거리에서 살아야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의 몸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잃고 부모님까지 잃게 될까봐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가족을 빼앗아 가나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힘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 잃지 말아주세요. 부모님 세대에서 밝히지 못한다면 저희 세월호 세대, 저희 세대에서 꼭 밝혀낼 것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보나 어딨니? 미안하다 보나야. 우리 엄마 아빠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언니들, 동생들이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 삶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형제를 잃고 남겨진 이 아이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거리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저희 엄마 아빠들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어떨 때는 바보 같아서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고 이 아이들이 직접 눈물 흘리며 호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나에게 미안하고 우리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보나가 특별히 부탁한 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들 죽기 전에 반드시 다 밝혀놓고 갈 테니까 너무 엄마 아빠들 걱정 많이 안 해도 돼. 다 이겨낼 수 있어. 할수 있어.